오늘이 국무총리 후보자가 출석하신 가운데서 처음 갖는 청문회이고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지금 자료 제출 현황이라고 가급적 좀 빨리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제출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장님한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의 주관을 말씀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위원장은 공정한 사회를 보는 것이 주임이기 때문에 사사일 것마다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의 회의 진행과 관련된 거라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그 국무총리실 제출 자료 기준으로 보면은 황교안 후보자가 256건 중에서 113건을 제출해서 요구 건수 대비 제출 비율이 44.1%였고요. 이영구 후보자는 470건 중에서 188건, 그래서 40%, 그리고 정세균 후보자는 219건 중에서 158건을 제출해서 72.1%에 이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 자료 제출로 그 비판한 자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고요.